안녕하세요. 대구시청 소속 보디빌더 류재영입니다. 예, 오늘 한 어깨 운동은 이제 첫 번째로 시티드 숄더 프레스. 보통 이 운동 하실 때 전면 삼각근의 자극을 조금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팔꿈치를 앞쪽으로 내밀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삼두근의 사용을 자제하고 어깨 근육만 쓰기 위해서 바깥으로 벌린 상태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숄더 프레스 할 때 주의할 점은 가슴을 펴고 견갑골이 고정된 상태에서 밀어 올릴 때 그게 따라가지 말고 고정된 상태에서 가야지, 밀 때 견갑골이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깨 회전근개 충돌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부상 위험도 있고 고립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스미스 머신 숄더 프레스. 요거는 이제 플랫 벤치에서 실시를 했는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등받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같이 협력근들을 고립시키고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프레싱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중량을 더 많이 다룰 수가 있지만,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어깨 근육을 쓴다기보다도 쓸데없는 근육들의 개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등받이가 없는 플랫 벤치에서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등받이가 있는 벤치에서 벤치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운동이 덤벨 숄더 프레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의하실 게 견갑골이 절대 따라 올라가면 안 되고, 중량을 처음에 들어서 벌린 상태에서 이 견갑골은 여기서 끝이 나 있어야지 이게 절대 따라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따라 올라가면 고립이 안 되기 때문에 눌린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컴파운드로 실시한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로 이제 가볍게 실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 삼각근 아래쪽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주로 많이 실시하는 동작입니다. 이 구간이 이제 하위 지점보다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 멀리 던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이 삼각근 아래쪽에 강한 펌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터럴 레이저를 앉아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팔을 옆으로 펼쳐서 하는 것보다도 중량을 조금 올려가지고 실시를 했고, 이 운동 이제 레터럴 레이저 종류의 운동을 잘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어깨 근육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도 팔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어깨에 중량을 제대로 걸지 못하고 움직이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들기 전에 치팅을 쓰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슴을 펴고 이 견갑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중량을 걸어 놓고서 거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한 운동은 프런트 레이저인데, 이 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손등이 위로 가면은 이게 조금 더 전면 삼각근의 바깥 지점, 요 지점까지 자극이 오고, 틀어서 하면은 조금 더 안쪽으로, 안쪽 지점으로 자극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컴파운드로 같이 묶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한 운동이 케이블 후면 삼각근 운동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의하실 점이라고 하면은 가슴을 펴고 견갑이 최대한 고정시킨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이완될 때 견갑이 따라가다 보면은 이 승모근이 같이 개입이 되니까 후면 삼각근만 고립을 해서 실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했던 운동이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립을 처음에는 이제 뭐 엄지손가락이 마주보게 잡고, 그 다음번에는 손바닥이 마주보도록 잡고 실시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후면 삼각근의 이제 주변부 근육이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면적을 조금 더 넓게 주기 위해서 컴파운드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어깨 후에 바로 이어서 이두를 했기 때문에 이두근을 간략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머신 프리처 컬,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머신이다 보니까 이두근의 고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뭐 장점이 있고요. 프리처 머신 종류의 컬 운동을 하실 때는 팔꿈치 각도가 최대한 이 안쪽으로 모여서 해야지만 이 이두근의 고립이 이루어지지, 바깥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하면은 어깨 근육의 개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이두근으로 운동을 하시려면 최대한 팔꿈치를 안쪽으로 모은 상태에서 실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운동이 이제 시티드 덤벨 컬이었는데요.
같은 경우는 오늘 얼터네이트 한 팔씩 실시를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집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팔씩 오늘 실시를 했습니다. 팁이라고 하면은 컬 들어 올릴 때 올라와서 살짝 돌려주면 좀 더 깊게 수축이 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운동은 예, 해머 컬.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는 중량이 이두근에 걸려야지 들어 올리기 위해서 뭐 팔을 앞뒤로 흔든다거나 하면은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머 컬 운동을 할 때 손가락 안쪽에 세게 힘을 줘서 잡으면은 네거티브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것들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같이 했던 운동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에서 실시한 인클라인 덤벨 컬을 같이 실시했는데 인클라인 덤벨 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어깨 가까운 쪽에 깊숙이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중량을 다루기는 힘들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치팅도 쓰기가 힘드니까. 보통은 해머 컬이랑 이제 뭐 인클라인 덤벨 컬이랑 묶어서 하지는 않는데 이제 해머 컬과 인클라인 덤벨 컬을 같이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묶어서 실시를 했고요. 그 대신 이제 중량을 조금 더 가볍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부상을 조심하시고 꾸준히 운동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대구시청 보디빌더 류재영이었습니다.